오늘은 관광이나 쇼핑 말고 조금 특별한 걸 해볼까요? 근사한 유럽풍의 극장에서 뮤지컬 한 편. 런던에서 뮤지컬을 보고 싶거나 휠체어 접근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획 없는 여행을 꿈꾸는 무계획 여행자 최작가야입니다. 뮤지컬은 런던에서 꼭 즐겨야 할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웨스트엔드의 230개가 넘는 극장이 런던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의 유령이나 레미제라블은 물론이고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도 많아요. 오늘은 그 많은 뮤지컬 중에서도 런던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5개를 소개합니다. 가격은 작품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데이시트나 할인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티켓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할인이나 예약을 위해서는 관람일을 미리 정하고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전화 예약이 부담스럽다면 호텔에 전화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이러한 방법을 쓰는데 꽤 편리합니다. 극장에 따라 월 1회 정도의 자막 공연, 투어 공연이 있는 곳도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휠체어석의 개수나 위치도 극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개석 정도는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좌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톨, 로얄서클, 그랜드서클, 발코니로 나눠집니다. 스톨은 1층, 로얄서클은 2층. 로얄서클에서 가장 먼 쪽, 혹은 3층을 그랜드서클 또는 어퍼서클이라고 부르고 가장 먼 쪽을 발코니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휠체어석은 극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로얄서클이나 스톨의 가장 먼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아폴로 빅토리아 극장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인기가 식지 않는 뮤지컬 위키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가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제작비만 35억이 들어간 화려한 의상 그리고 동화적인 이야기가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휠체어석은 로얄서클에 4곳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이시움 극장에서는 제가 정말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모두가 사람이지만 인간은 한 명도 안 나오는 뮤지컬 라이온킹인데요. 최근 영화로도 개봉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작품입니다. 아프리카의 대초원을 옮겨놓은 듯한 생생한 무대와 배우들의 섬세한 동물 묘사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영어에 부담 없이 즐겁게 관람이 가능한 대표적인 작품이죠. 휠체어석은 1층에 8석,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레미제라블은 한 죄수의 일생을 통해 프랑스 혁명, 인간의 존엄성, 삶의 의미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앞서 소개한 작품들에 비해 무거운 내용이지만 완성도가 높아 30년이 넘도록 사랑받고 있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뮤지컬입니다.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여왕 피아의 극장에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인 오페라의 유령이 상연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이자 30년이 넘게 이어진 무대는 파리의 오페라 극장을 재현하여 화려하고 웅장하며 클래식한 공연이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휠체어석은 1층에 있으나 좌석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팰리스 극장에서는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를 뮤지컬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1부, 2부로 나뉘어 있고 목요일에는 1부를, 금요일에는 2부가 상연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에 1, 2부를 다 볼 수 있어요. 한 공연당 2시간 40분은 걸리니 하루가 싹 사라지는 해리포터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스펙트 팩트룸! 호그와트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 겁니다. 해리포터를 좋아하신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이죠. 휠체어석은 스톨에 2개,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늘은 런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뮤지컬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도 마틸다, 알라딘, 킹키부츠, 스쿨 오브 락 등 다양한 작품이 상연되고 있으니 취향에 맞는 작품을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